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지도 퍼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별로 지도 조각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각 행정구역의 명칭과 위치, 또그 지역의 유명한 것들을 알아보고 퍼즐 조각을 완성한 후 우리나라 지도를 맞춰 봅시다. 먼저 지도 퍼즐 조각을 준비해 주세요. 도 안에 있는 조각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고, 내가 사는 지역은 어디인지 먼저 확인해 봅시다. 도안 1에 있는 지도 조각 퍼즐에 각 행정구역 명칭을 적어 줄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천공항이 있는 인천광역시,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우리나라의 중심, 서울특별시, 다양한 문화와 자연환경을 만날 수 있는 경기도, 태백산, 양떼목장, 대관령, 강릉 커피 하면 생각나는 강원도, 재미있는 갯벌 체험, 호두 과자, 온천이 유명한 충청남도. 여러 정부 청사들이 모여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와 과학의 도시 대전광역시, 다양한 먹거리를 만나볼 수 있는 충청 북도, 임실 치즈, 덕유산, 군산, 근대 가옥 등 다양한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전라북도, 첨성대, 하회탈 하면 경상북도, 녹차밭과 순천만이 유명한 전라남도, 팔만대장경이 있는 해인사와 얼음골 사과로 유명한 경상남도, 멋진 바다가 있는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팔공산 하면 대구광역시, 무등산이 있는 광주광역시, 항상 따뜻한 바람이 불어올 것 같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구역은 경상북도이지만 우리나라의 자랑 울릉도와 독도까지 지도 조각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도안에 행정구역 명칭을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거나 더 조사하여 알게 된 것을 조각에 그림을 더 그려 넣어 완성해도 좋고, 또는 그림이 없는 지도 조각 도안을 준비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조사한 내용으로 그림을 그리고 멋진 우리나라 지도를 퍼즐로 완성해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도안, 도화지, 채색도구, 가위, 풀입니다. 퍼즐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면 지도 틀 도안을 활용해도 좋아요. 도안을 채색할 때는 도안 밑에 다른 도화지나 매트를 깔고 하면 책상에 묻지 않고 깔끔하게 활동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